안녕하세요. 게임 작가 전문 겜노인입니다. 오늘 제가 찜오플레임이 소감으로 남길 게임 게임패스로 나왔습니다. 스타워즈 제다이 서바이버입니다. 자, 이 게임 게임패스에 등록이 됐어요. 그동안 어떻게 보면은 조금 다른 이유로 좀 유명했던 게임이죠. 그 게임이 자연스럽게 게임패스로 등록이 됐습니다. 물론 이걸 실제로 구매하신 분들한테는 조금 안타까운 소식이겠지만은 어이구, 아 이거 당겨서 잡아야 되는 거죠? 너무 성격 급했어. 오, 이야. 어쨌든 다른 이유에서 벗어나서 게임 패스로 나와서 게임 패스 얼티밋을 쓰는 분이라면은 엑스박스 PC 버전 모두 즐길 수 있습니다. 왜냐면 EA 플레이가 포함되어 있거든요. EA 플레이 스탠다드가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어쨌든 이 게임은 지난작 5도의 몰락이죠. 5도의 몰락 이후로 나온 스타워즈, 이제 리스폰에서 만든 스타워즈 3부작의 두 번째 게임입니다. 오, 얘는 왜 이렇게 튼튼해? 해보. 그 3부작에서 지금 이제 여전히 주인공은 칼 세이건이에요. 칼 캐스티스예요. 이름이 어려워요. 칼 캐스티스. 그 다음에 이제 시간대가 이제 지난 후에 이제 거쳐서 약 5년 후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좀 성장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외모로 보면은 이렇게 수염도 좀 생기고 약간 어른이 된 느낌이 좀 있습니다. 이쪽으로 내려가면 되나? 잠깐만. 위에서 할수 있는 걸다 하고 가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오케이, 돌아가 보자. 아, 그렇죠. 요런 게 있단 말이죠. Some kind of rare mineral, I guess. 일단 전반적으로 게임의 재미?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겁나 쩔게 재밌습니다. 잘 만들었어요. 전작이 스타워즈를, 어휴, 어휴, 다시 뻔했네. 아, 제다이가 맞는 건 아닙니다. 무적은 아니에요. 그 전작 스타워즈 5도의 몰락이 개인적으로는 소울라이크하고 스타워즈를 합친 느낌이 좀 강했으면 이번 거 같은 경우는 확실히 자기만의 어떤 게임성, 재미를 어떻게든 찾아냈어요. 근데 그 부분이 저는 굉장히 반갑더라고요. 액션 어드벤처로서의 가치를 좀더 살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저는 개인적으로 전작에 비해서 굉장히 마음에 드는데 아마 전작에서 난이도 때문에 사실 게임을 포기하신 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난이도 조절이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좀 쉽지 않죠. 폭 모으기, 광선검 스킬 3개, 이중 반사, 2개 연속 반사, 돌진 일격, 폭 모으기. 일단은 요거 하나 배우고요. 더블 블레이드, 저는 개인적으로 더블 블레이드보다는 확실히 싱글 블레이드가 훨씬 낫더라고요. 라이트 세고, 오. 오케이. 그러니까, 이동 강화. 잠깐, 이건 뭐죠? 아. 오버헤드 스윙. 요거는, 포인트가 없네. 다 썼네. 씨. 자, 돌아갑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휴식. 이러면 이제 적들이 다 살아나죠? 이렇게. 아니, 뭐, 그걸 바꿀 필요 없고. 됐습니다. 적이 다시 생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뒤나 이런 데로 돌아가서 다시 싸울 수 있어요. 자, 우선 위쪽으로 올라가서 원래 가던 길로 가자고요. 역시, ED1도 지금 어깨에 매 있죠? 아까 왜 그런 얘기를 했냐면은, 전체적으로 오픈월드의 느낌도 살렸으면서, 이동, 그 다음에 존하고 이렇게 해서 싸우는 과정들의 어떤 재미, 그 다음에 상당히 전투적인 어떤 측면에서 자유로움이 많이 강해졌어요. 일단, 여기 적이 있나 보네. 좌표. 뭐야? 오유씨. 그리고 이렇게 팔이나 이런 거 잘리는 요소 같은 경우도 굉장히 잘 표현했죠. 저는 개인적으로 아주 맛깔나는 그런 부분이에요. 오이씨.
오우, 저 항상 저래. 자, 넘고. 넘고. 그리고 이동이 시원시원한 거 너무 좋지 않아요? 자, 저 아래쪽으로 아까 갔다가 떨어졌으니까 지금 이쪽은 길이 아닌 거예요. 자, 지도를 열어보죠. 지금, 저 아래쪽에 지금 이쪽으로 조금씩 걸어서 지금 목적지가 이쪽이에요. 아, 완전 다른 길로 가고 있구나. 돌아갑시다. 근데 여전히 지도는 좀 개인적으로 난이도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전작에서 이동, 액션, 그 다음에 스토리 전개 그리고 연출적인 측면이 비약적으로 발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거를 전작하의 어떤 기준으로 바라보시면은 조금 당황하실 포인트들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반대로 아예 그냥 새로운 게임으로 보면은 소울라이크 개념보다는 정말 액션 어드벤처의 어떤 느낌이 가까워졌어요. 그래서 게임은 전체적으로 아주 재밌습니다. 제가 이제 원래 이제 초반 플레이라고 이제 이 앞전에 플레이를 찍잖아요. 그 플레이를 찍으면서도 아, 이거 완전 전작하고 완전 다르네? 원래 이런 느낌이었나? 이런 생각을 이제 혼자 한 거죠. 자, 착륙. 이쪽에서 지금 저거를 좀 이쪽으로 넘어가야 되는 것 같아요. 그죠? 길 찾아가는 거는 지도가 사실 저는 좀 어려워요. 쪽으로 가는 방법. 야, 찾아봐. 나한테만 좀 그러지 말고. 좋아. 오유, 반했네. 그리고 이제 오유, 전투를 해보면 확실하게 그 전에 이제 소울라이크 게임. 오이씨. 오유. 그러니까 오더의 몰락 전작하고 비교해보면은 확실히 치고받는 어떤 재미 부분이 늘었어요. 그러니까 등장하는 적의 개수가 많아졌고 그 적의 개수에 따라서 전투의 재미 자체가 완전히 달라져요. 그러니까 기존 게임이 어떤 느낌이었냐면은 소울라이크로 한두 마리의 적에 굉장히 힘든 어떤 회피 뭐 이런 걸 통해가지고 풀어내야 하는 어떤 과정에 가까웠으면, 이번 거 같은 경우는 그런 느낌보다 약간 시원시원한, 그러니까 특유의 이제 스타워즈 어떤 게임 어떤 구성 자체? 그런 느낌이 확 살아나요. 길이 이쪽이 아니란 말이야? 원래 이쪽에서 한번 보거든요. 저기, 아, 저쪽에 걸려있으니까 저기로 가야겠다는데. 길이 어디죠? 저쪽 뒤로 돌아가야 되나? 아, 저 위쪽. 그럼 올라가야겠네요. 우선 저기 살아나는 건 별 문제 아니니까 회복하고 일단 움직이면서 갑시다. 됐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움직임, 이동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전투의 어떤 달라진 점 이런 부분들에서 상당한 만족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 위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죠? 지금 저기 저쪽 위쪽으로? 아, 저기는 못 가겠고 위로 올라가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여긴 아니군요. 인가? 아, 이쪽. 아, 야, 이 길을 잘 봐야 돼요. 에이. 피했죠? 그러니까 이 유닛들의 어떤 이제 특히 포스 써서 이렇게 싸우는 부분이나 이런 거, 아, 인상적이에요. 정말 매끄러워졌어요. 이게 제가 즐기면서 뭘 느꼈냐면, 아, 스타워즈 언리시드. 아세요? 스타워즈 언리시드? 그 시리즈로 여러 편으로 나왔고, 포스를 가장 많이 살린 게임으로, 특징을 살린 게임으로 이제 좀 유명했죠. 근데, 물론 최적화 이슈부터 시작해서 게임성이나 이런 게 약간 조금 달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생각보다 기대만큼 그렇게 큰 성공을 거두지는 못했습니다. 물론, 잠깐만. 보자, 저쪽에 뭐가 있어요.
메아리 감지. 그러니까 그 오더의 몰락, 그 다음에 언리시드 시리즈를 정말 잘 다운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특유의 그 소울라이크 특유의, 어휴, 무거움을 저는 굉장히 싫어하는 편인데, 왜냐면은 많이 답답하거든요. 근데 이 게임은 그런 게 없습니다. 시원시원해요. 그 제다이 액션, 제다이의 움직임 이런 거를 제일 잘 표현한 것 같아요. 아, 지름길 여기로 왔으니까 절로 가야겠죠? 어? 어? 여긴 아니잖아. 아이씨. 터진다. 어? 여기는 아닌데? 지름길을 열어놨다 정도였구나. 아, 이런. 허허라. 어, 그러면은 여기로 일단 왔고, 이 아래쪽으로 다시 가야 되나? 아우, 지도 참. 그럼 어차피 저 위쪽으로 가야 되는 게, 이쪽 내려가서 가야 되는 게 맞나? 일단 가봅시다. 뭐시, 제다이는 못하는 게 없네요. 자, 포워스. 와, 이 순간적으로 미스러내는 맛. 자, 오, 오, 어려워요, 근데. 역시 어려운 건 어렵습니다. 포워스. 좋아. 오이, 풍트로프던 이놈들. 아, 숫자가 많으니까 확실하게 빡빡합니다. 자, 우선 여기로 와서 가야 될 부분 포인트가 요 뒤쪽에도 하나 있는 것 같은데. 여기는 아니고, 그죠? 확실히 스테이지가 넓어지면서 전작 같은 경우는, 어. 전작 같은 경우는 약간 그런 스테이지가 좋은 방식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이동할 때 보면 좀 선명하죠. 지금 여기서 이쪽에서 지금 포인트가 되는 부분이 여기거든요. 근데 지금 이쪽에서는 안 되니까 이쪽으로 돌아가야 돼요. 여기군요. 아, 그래서 위치를 찾고 내비게이션. 어허, 이쪽으로 해서 내비게이션 지원. 없네고. 오케이, 그럼 저기는 아니고요. 그럼 요 아래로 가서 길은 정말 복잡해진 건 맞는 것 같아요. 전작, 정말 전작은 그냥 좋은 방식이었고, 특정 몬스터를 좀 여러 번 사냥해야 되는 이슈 같은 게 좀 있었잖아요. 이쪽에서 올라가고, 그죠? 아까 다 했던 건데, 어디서 꼬였는지, 지도로 안 보고 가서 꼬였는지. 어휴, 씨. 확실히 그래서 길 찾기는 복잡해졌어요. 전작은 그 존에서만 조금 헤매면 됐었거든요. 근데 이번 거 같은 경우는 완전 존들이 거의 다 이렇게 큰 형태로 바뀌어가지고 헤맬 수밖에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가자. 좋아. 대신 이동 막 시원시원하죠? 이제 그 다음에 포스 잡고, 그죠? 이렇게 해서 올라가고, 이제 여기, 자, 요쪽에서, 이쪽은 길이 없으니까, 그죠? 옆으로 가서, 착착착 올라가고, 일단 여기까지 왔어요. 그럼 여기서 지금 목적지가 위쪽이잖아요. 그러면 그대로 가서, 내려가는 게 아니라, 그대로 회복 한번 하고,
여기에. 그래서 아까 여기 열었을 때 내려가는 길이 있었고, 여기 옆쪽에 가는 길. 여기서 아이템 획득, 그죠? 어? 자, 이쪽. 아, 여기 틈. 아이고. 자, 오. 드로이드한테 잡혔어요. 오, 이거. 아, 첫 번째 보스인가 봅니다. 오. 야, 여전히 얄미네요. 오. 그러니까 전작의 보스들은 특히 초반에 만나는 다스베이더하고 싸울 때 그 기분은 정말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저한테는. 왜 이렇게 어렵나, 이래도. 우선 이쪽으로 올라가고, 어, 아닌가? 여기도 또, 뒤도 봐야죠. 아유, 씨. 저기, 저 뒤쪽이에요? 요 위에 뭐가 있나? 저걸 움직여야 되는 것 같은데. 이거 기계로 움직여야 되니까 저 위로 올라가야겠네요. 어? 올라가려면. 이걸 타고, 벽을 타고, 벽을 타고, 벽을 타고인가? 네. 무슨 일이니? 아. 그 PC판, 그, 플레이 할 때는 정말 프레임하고 이런 게 환상적인 거예요. 물론 약간 널뛰기도 좀 하긴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정말 환상적이었어요. 근데 계속 튕깁니다. 계속. 레이트레이싱 때문인 것 같기도 한데, 전체적으로 특정 구간에서 튕김이 엄청 강하고, 그걸 좀 넘어가도 얼마 안 돼 또 튕기고 막 하는 과정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사실 그래서 앞전에 그 얼마나 그게 문제가 있었냐면, 그 제가 이제 초반 플레이, 첫 플레이라고 해가지고 한 10분에서 20분 사이에 영상을 항상 올리잖아요. 왜냐면은 뭐 그 영상을 올리는 이유는 뭐 기본적으로는 꾸미지 않은 영상을 먼저 뭐 보여드린 이후에 이제 플레이하는 영상들로 이렇게 좀 넘어가는 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포장되지 않은 영상을 먼저 보여드리는 게 게임 구매에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많이 하는데, 그거를 못 찍었어요. 그걸 찍다 계속 끊어져서 튕기는 바람에, 와, 환장하겠는 거예요. 그 겨우 30분을 못 버텼다는 얘기예요. 20분에서 30분을 못 버텨서 계속 꺼집니다. 그 용량이 133기가인데 열받아서 지워버렸어요. 그리고 엑스박스를 켜가서 엑스박스로 다시 받았더니 이것도 용량이 작진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받아놓고 플레이하고 있죠. 플스판하고 액박판은 사실은 이런 튕김 문제에서 거의 좀 자유로워서 좋긴 한데, 거기도 튕기긴 합니다, 실제로. 근데 이제 레이트레이싱이 아마 정말 큰 좀 메모리 부하? 이런 게 좀 걸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프레임이 떨어지는 순간에 갑자기 팡! 하고 튕기는 형태라. 오, 이제 그게 되는구나. 오케이. 야. 야. 쫀다. 쫀다. 오. 장사 좀 해볼만 한데. 그래서 지금 엑스박스 판으로 하고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PC판에서 느껴지는 그래픽의 그 쨍함을 보다가 지금 액박판 보고 있으면 조금, 저는 개인적으로 마음이 좀 아쉬워요. 결국은 모든 게임기의 끝판왕은 PC입니다. 어떤 성능적인 어떤 이슈라서 그렇지. 어? 아, 이거를 또, 야, 과감해져야 되는구만. 하나, 둘, 빠세이. 이야, 개 멋지다. 파이더맨 같아요. 좋아. 어? 데려가야겠죠? 어, 여기 맞아? 어? 친구들은 못 믿겠어요. 잠깐. 아이씨. 길이, 어? 여기로 또 내려올 필요가 있나?
버스로. 그죠? 그럼 여기로 또 내려, 아, 여기서 또 내려가야 되는 거야. 여기 아까 못 갔던, 아, 맞네. 야, 길은 진짜 전작보다 훨씬 복잡하게 해놨어요. 아, 근데 재밌긴 해요. 뿅! 좋아. 으쌰! 이 정도면 거의 누적의 재다잉. 파워지를 막 엄청나게 제가 광팬처럼 막 플레이하고 그러진 않지만은, 확실하게 스카우트 게임들은 뭔가 딱 기대하는 부분만 충족이 되면은 재미 면에서 굉장히 개꿀입니다. 너무 좋아요. 특히 이제 이런 그 제다이의 어떤 액션들을 조금 살린, 그러니까 예전에 그래서 미쳐가지고 언리시드를 다 샀어요. 이제 어 진짜 그 못 보여드려서 천추의 한이긴 한데 언리시드를 다 샀고 플레이스테이션 3로는 웬만한 게임들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조금 지금은 어쨌든 제가 다 그 타이틀이나 이런 기기 같은 거를 어떤 사정으로 인해서 다 잃었다는 게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뭐 어쨌든 지금 제가 즐기고 있는 어떤 요소들 이런 부분에 대한 원천이 됐죠. 아 이걸 PC로 보고 싶었는데 아 너무 아쉬워요. 모드. 그러니까 저 친구들 같은 경우가 지금 그죠? 저도 이제 좀 봐야 되는데 여기가 스팀어 뭐 멘티스 크루라고 불리는 그 칼캐스티스 이제 주인공이죠. 그 주인공 아 실제 배우가 캐머런 모나한입니다. 실제로 저런 저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제 방금 같은 캐릭터들 모여 있는 어떤 약간 반 레지스탕스 뭐 이런 집단 같은 형태죠. 아 요원님. 야, 밀어. 아, 내가 안 밀어도 됐구나. 자식들. 자, 여기는. 어휴. 하고, 올라가고. 이야. 자, 돌아야죠? 아닌가? 잠깐만, 여기는 어떻게. 아, 이쪽. 아, 이거 길찾기가. 그래픽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길찾기가 어려워집니다. 진짜입니다. 예, 옛날 게임들은 길을 헤매는 게 이제 소위 말하면 정보가 너무 없어서 헤매는 거에 가까웠으면 요즘 게임은 너무 그래픽이 정교해서 특정 표시를 안 해주면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찾아내기 힘들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GQ라고 불리는 게임 IQ가 좋으신 분들이 유리한 그런 형태에 가깝습니다. 자 여기 자 아래로 와 내려가고 오 여기 화끈하네 동네가. 이건 꺼져야 되니까 와 너무 세다. 오 잠깐만 좀 도와줘야 될 것 같은데. 오 예 쉬어야지 깜짝이야. 자, 여기 위에 매달리는 공간이 있으니까 오 자 됐고 오이 떨어질까봐 쫄아서. 아, 정말, 공간이 정말 입체적으로 숨쉬는 건 너무 신기하긴 하다. 자, 삭제. 이렇게 뿅, 날라가. 에비. 아마 저쪽으로 가야 되는 것 같은데. 매달려야 되는 것 같은데. 우와, 네. 솔직히, 약간 감동하고 있어요. 이쪽에서 이렇게 와 이런 거 이게 이런 부분들이 정말 그래픽이 좋아져갖고 오히려 더 헷갈린다니까요. 야 근데 진짜 잘 만들긴 했네요. 야 나도 제트팩 주라 씨. 솔직히 니들만 그렇게 다니지 말고 양아치들아. 야, 의원님 단말기에 접근. 자 오라라 비켜 문짝 하나 여는 데는 막 자
야, 선생님. Terminal passcode. Impossible. They'll execute me. Maybe I could change his mind. 아까까지만 해도 엄청 기세등등했거든요. You will give me access to your terminal. 어차피 남의 생각을 읽을 수 있기 때문에. Unlock it and you'll be rewarded. 전혀. I'll be rewarded. I will unlock the terminal. 역시 뭐 주는 거 좋아. 이게 제다이가 이런 거 보면 진짜 무서운 캐릭터예요. 사실 마인드 컨트롤도 되고 상대방의 생각도 노력하면 읽을 수 있고, 그러니까 뭔가 그 뇌 속에 숨어 있는 모든 정보를 빼낼 수 있다는 건 굉장히 깡패 같은, 가장 어떻게 보면은 전 세계에서 가장 초능력을 얻겠다고 하면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만한 초능력이 없다고 생각해요. 결국은 아무리 뭐 힘이 있고 고문을 할 수 있고 능력이 있다고 해도 결국은 정말 그 사람 머릿속에 있는 정말 시크릿한 정보, 초시크릿이죠. 아무도 모르는 그런 정보를 알아내는 건 정말 무서운 거죠. What did you expect? You lost. The Republic is dead. Was killed by politicians just. 공화국은 죽었다. Do you think I wanted Utapau to join the Empire? The compromises I made created a future for my people. 정말 정치적 관점으로, 액션의 관점으로, 아니면 어떤 약간 슈퍼히어로물의 관점으로. 그렇게 볼 때마다 작품의 성향이 바뀌는 특이한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 공화국하고 제국군의 어떤 사이 관련된 부분들에서 사실 이제 스타워즈 에피소드 1, 2, 3에서는 정치적인 상황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개인적인 사건도 있지만. 그리고 4, 5, 6에서는 이제 전쟁, 실제적으로 이제 전투,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는 약간 슈퍼 히어로 같은 이제 어쨌든 어린 제다이가 성장해가지고 루크 스카이워커가 이제 살아나가는 어떤 과정들, 그런 부분을 이제 보여주잖아요. 근데 그게 다 재밌게 또 정치적 이슈나 뭐 이런 이슈로 다 구분해서 설명할 수 있고 구분해서 볼 수 있어. 그러니까 전쟁이라는 개념을 단순한 형태를 넘어서서 전쟁을 어떤 일반적인 몇 명의 슈퍼히어로의 어떤 얘기가 아니라 사회 전반에는 어떤 얘기처럼 풀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듄이 그랬어요. 듄. 최근에 이제 영화로도 파트 2가 나와가지고 많이들 보신 것 같은데, 그 원작 소설이 이제 그런 성향이 있죠. 스타워즈도 사실 그런 부분들이 많이 강조가 돼 있는 편이고, 근데 영화나 이런 게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들을 원작 소설보다는 조금 덜 담아냈어요. 왜냐면 그때 당시 기술력의 문제가 있어서.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원초적인 이제 그 작품의 어떤 특징들이 지금 최근에 이제 이런 부분에서 막 살아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됐습니다. 안녕? I could see if the senator's got anything else we could use. And by we, you mean dirt you can sell to make some credits? You can fight the good fight. 뭐 어쨌든 벌어야죠. 그죠. 목을 챙기지 않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이런 정치적인 이슈가 자연스럽게 잘 녹아 있어요. 이런 건 참 좋은 것 같아요. We got a plan for the senator? Still thinking it through. We could always ask Coop and Liz to see whether the senator can fly. 자, 일단 이 친구한테도 물어봐야겠죠. Yeah. Wonder what Saul has for us next. First, we gotta get this intel topside. 이 정보부터 상부에 일단 됐고. 엄마 밑에 뭐가 있나? 이게 그 수다가 있는 찍먹 플레이는 항상 이런 게 있어요. 막 설명하다 보면은 중요 스토리를 아이코 하는 경우가 좀 있죠. 네, 여기서도 메아리가 있네. Now which tool of negotiation should I first? Didn't you call me sharp-tongued? This one is blunt. Well, it will have to do. 이제 여기는 더 이상 할 게 없고. 어, 야, 요거 스캔. 우와. 야, 보물을 주지. 참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들 보면은 신기해요. 그 막 유물 같은 거 모아갖고 막 그걸 사고 전시하고 집에다가 자기만 갖고 있고 이런 사람들 부자가 많잖아요. 왜 할까 싶었어요. 박물관에 그냥 주지. 뭔가 자기만의 어떤 유니크함, 특별함을 막 자꾸 만들러 가는 거. You'll pay for this, Count Kessnis. 여전히
이 둘의 대화는 어려워요. 아, 저는 일단 갔다 오겠습니다. 우슝. I've changed my mind. 아, 코스로 열 줄 알았어요. Yeah. Feels good to make a difference. No. They're loaded. Filthy rich. Make the huts look clean by comparison. I bet this senator has more credits. 아이때오우씨 갑자기. 아, 이때 프레임이 좀 떨어지는 게 좀 아쉽네. 자자자자자자자자자 당했어요. 뭐? What took you so long? 이제 배우가 이렇게 똑같이 생겼습니다. 정말 거의 그래픽하고 어이구. 이야, 아, AI 인공지능. 아, 얘랑 싸워야 되나요? 표정이. 야, 도망가, 도망가. 저거를 쳐내는 게 정말.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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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았다. 아. 심장이 뚫려버렸어요. 자, 드디어 이제 왔죠. 오, 이런 건 너무 멋있어. 스타워즈는 남자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는 아주 좋은 요소가 많아요. 아짱칼. 야, 우와. 그냥 떨어져도 삽니까, 얘는? 자, 하. 으쌰. 일단 상황을 좀 보자고. 어쨌든 저기로 가면 다져지는 거죠. 이 일단은 오이씨, 이게 발이 묶였어. 아, 잘 만들었다 진짜. 아, 이걸 사지 마시고 게임 패스로 플레이를 하세요. 그리고 게임 패스로 플레이하실 때 그 PC판, 그러니까 얼티밋으로 사야지 EA 플레이가 붙으니까요. 그러면 13,000원 정도인데. 잠깐만, 뭐 한다고? 아, 벽점프 한다고? 이렇게 계속 올라갈 수 있는 거야? 사기 아니야? 이것이 바로 포스의 힘인가? 그러니까 그 이거로 지금 사시면은 세일하고 있어도 58,000원? 그 다음에 이제 68,000원 정도 하는 것 같은데. 게임패스로 해가지고 얼티밋으로 하면 PC로도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아, 생존하고 이렇게 다 따로 있구나. 회복! 야, 좋다. 성장요소 좋아. 근데 어쨌든 포인트가 다 공룡으로 쓰이니까 조금 굉장히 오래 걸리겠네. 그러니까 지금 요렇게 사서 PC로 하시는데 지금 얘기대로 하면은 저도 좀 찾아봤거든요. 하도 열이 받쳐가지고 짜증나잖아요. 근데 이제 그때 얘기의 정보를 보니 레이트. 뭐야 너는 어디서, 너는 어디서 나왔는데. 자, 내 거는 원투. 와, 이 드루이드는 왜 이렇게 어려운 거죠? 항상? 씨, 그리고 갑자기 등장했어요? 여러. 귀여워. Stem canister. That'll prove useful. 팀캔. 자, 귀여워.
나도 하나 저런 거 하나 메고 다니고 싶어. 그러니까 이제 가격대로 보면은 가장 지금 현재 저렴하게 할 수 있고 PC에서 튕기지 않는 방식을 찾으려면은 현재는 레이트레이싱을 끄는 거예요. 레이트레이싱이 있으면 확실히 조금 시각적으로 보여지는 그 저도 그 엄청난 그 쨍함에 솔직히 말해서 감동하긴 했지만 그 부분을 말고는 약간 큰 시각적인 장점은 없어요. 왜냐면 오히려 프레임이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레이트레이싱을 끄고 PC판으로 플레이 하시면은 정말 선명하고 아주 멋있는 스타워즈의 광경 보실 수 있습니다. 저 위에 저기 있죠? 누가 봐도 쟤는 좀 싸움 좀 할 것 같은데? 전작보다 확실히 캔 자, 어디를 뚫으면 되는 거야? 아킹길? 레이저 게이트 이런 거 예전엔 팍 날리면 그냥 되지 않았나? 뭐래? 자. 아 이거는 무조건 빨간색이라고 해픽을 했어야 돼요. 아 이거 공격 도중에는 안 되니까 상대방 공격을 좀 가야겠네요. 와 어렵다. 그래도 전작보다는 훨씬. 어 그리고 가능하면은 이건 개인적인 생각인데 진동을 끄세요. 진동이 너무 거슬려. 진동이 너무 세요. 아이고 씨. 그러니까 이 풀스판으로 즐길 때는 사실 저는 좀 다를 것 같은데 햅틱 그러니까 듀얼센스에서 느껴지는 어떤 건 뭐지? 자 열어줘. 그러니까 거기에 비하면은 풀스 이제 엑스박스도 진동이 잘 돼 있지만은 확실히 이제 차이가 있죠. 그런데 이게 전투할 때는 무조건 강강강으로 들어가니까 그냥 너무 세기만 세요. 그런 부분들은 듀얼센스가 좀 무섭긴 하죠. 포스 에센스. 포스 최대 증가. 아, 고기들 사이를 피해서? 틈으로? 어. 진짜 무섭다. 상대방 우와 팔 잘렸어. 상대방 정신 마인드를 흔들어가지고 저렇게. 그러니까 제다이가 옛날에 얼마나 무섭겠어요. 얘네들 기준으로 봐도 올라갈 수 있는데 그 있다고. 자, 아 저걸 타고 오케이. 1대1은 제가 좀 강하죠? 어휴, 무슨 기분일까, 저거. 자, 위에, 알트로 잡고. 무슨, 거짓말 안 보이면서. 얘가 문제죠? 어, 오는구만. 여기. 좋아. 정말 싸우는 재미도 잘 만들었다 이것 때문에. 뭔가 정말 강성검으로 싸우는 맛이 있어요.
낯선 놈 누구야? 죽을라고. 쪼개는 맛. 와, 이게 스타워즈죠. 아, 스타워즈 무쌍도 나왔으면 좋겠어. 아, 너무 이상하네. 왜 뭐야? I'm done with this place. 데스. 아, 누가 봐도 보스전. 누가 봐도 보스전. 자, 지금 스킬 폴더는 없으니까 휴식. 적이 다시 생성된다는 게 너무 웃겨. 진짜 옛날 게임들이 그랬잖아요. 옛날 게임은 스테이지 방식이었으니까 스테이지를 갔다 다시 돌아가면 그게 무조건 적이 다시 있었잖아요. 그런 느낌하고 비슷하지 않나. 자, 열렸어요. 오우씨, 싸움 좀 하는 애들이 좀 많은데? 어머, 이거? 도와줘, 얘들아. 오, 우와. 그렇게까지 죽일 필요가 없잖아. 선생님, 그 제트팩을 저에게 주시라고. 오케이. 올라가고. 어디로 가야 되나? 아, 이런 식으로. 왔다. 포스 파워. 아, 이 핸들 돌리는 거 보세요. 오이씨. 야, 이구씨. 제다이는 무적이 아닙니다. 왜냐면 제다이가 죽는 걸 많이 봤잖아. 서진아? 터지겠는데, 뒤에 불이. 설마 여기서 뻥 하고 튀어 나온다고? 야, 이분은. 킬링이 많고. 튼튼하네. 자, 마작 타임. 좋아요, 선생님. 한번부터 볼까요? 자, 마작 주시고. 자. 선생님, 저도 막을 수 있거든요. 이 개나 손 없었어. But you're hurting bad inside, Kestis. I can sense it. 아, 정말 똑같이 생겼더라고요. 배우 연기하는 메이킹 영상을 봤는데 그게 갖다 놨어요, 그냥. Makes you so so predictable. 서로 이제 머리 쪽을 마인드를 읽을 수 있으니까 서로 이제 약점을 자꾸 찍는 거죠. 이게 뭐야? 뭔데 이 치사한 거? 오케이, 다시 해보자. 이건 무조건 피하고. 됐어. 여기서는 비슷한 형태처럼 그죠?
저렇게 썼어야 됐나 보네. 이야. 갑자기 더블 액션으로 바뀌었어요. 듀얼 스텝. 촉촉. 하지만 나는 치사하게 싸울 거다. 오, 안 통하나? 오, 아 얘도 뭐 치사하기는 치사하기는 매한가지구나. 좀 다르군요. 어이. 튼튼. 개 튼튼. Before you betrayed our order. 그죠? 그러니까 포스 쓰지. 뭐가 열렸다가 빠졌다가. Name was Asana Tide. 아사나 타이드. 좀 더 큰 무기, 여포처럼 큰 무기를 쓰시지. 방천하게. 아우, 무쌍 게임 하고 싶다. 어휴, 해찰릴 거야? 자유롭게 저 해준 게 목하고 몸을 자유롭게 해준다는 얘기였어요? 오 마이 갓. 또 한 명의 제다이가 죽은 거죠. 방금. 오. 아니 나는 그냥 쓸래. 별로 멋지지 않았어요. 자, 일단 이쪽에서. 자, 이거 좀 꺼주라. 뭐야. 자, 지금 이제 수다가 있는 찍목 플레이 47분 정도가 나가고 있는데요. 그 개인적으로 이제 소감을 좀 정리하면. 야, 정말 최적화 논란이 아니었으면 작년에 정말 이만한 게임이 없었겠다는 얘기.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우선 전체적으로 전작에 가지고 있던 장점, 그러면서도 이제 저 여기 스탠스를 그거를 힘하고 속도는 올라가는데 방어하고 범위가 약해지는 거죠. 그러면 오히려 지금 이거를 바꿔야 되는 거죠. 아무리 봐도 굳이 저걸 써야 될 이유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걸 포스로 좀 올리죠. 그러니까 전작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단점들을 정말 생각보다 잘 풀어냈어요. 우와, 한 방에 모아서. 아이, 그리고 지금 뭐 한 시간, 이제 어떻게 보면 제가 이제 그 앞전에 첫 플레이까지 포함한 한 시간 정도의 어떤 플레이를 한 상황인데, 그런 뭐 전체적으로 한 시간 내에 보여주는 재미? 이런 건 거의 완벽해요. 그러니까 이게 게임 패스, 그러니까 EA 플레이에서 스탠다드로 즐길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EA가 이번에 최적화 이슈나 이런 부분에서 좀 민망했던 부분들, 본인들이 잘못한 부분에 대한 어떤 사죄? 이런 부분이 좀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지도적인 어떤 맵상의 어떤 복잡함이나 이런 부분들은 조금 난이도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한테 이 형태의 이동이나 이런 게 공평하진 않을 겁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게임을 많이 플레이한 사람일수록 유리할 수밖에 없죠. 이 길이 생각보다 복잡하고. 오, 여우. 어여. 아니 어디갔냐 너. 지가 떨어졌어요? 총 쏘다가? 아, 방어한 그거에 맞아가지고. 자, 갑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만 보면은 정말 아쉬울 게 하나도 없는. 진짜 재밌는 게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이동이나 이런 게 사실 모두에게 공평하게 쉽다고 볼 수는 없어요. 일단은 총 쏘는 애들부터. 자, 이건 어쨌든 페리는 무조건 통합니다. 대신 스토리를 조금, 그러니까 액션에 대한 부담 때문에 조금 고민이신 거면은 아이돌을 스토리 모드로 하시면 됩니다. 그걸로 하시면은 충분히 고민 안 하시고도 즐길 수 있을 정도로 쉬워져요. 어? 아, 옆으로 뛰었어야 되네. 그러니까 근데 전체적으로 이렇게 어려운 부분들은 분명히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동이나 움직임. 전작보다 전작은 소울라이크 개념에 가까웠기 때문에 사실 이런 액션은 후반에 좀 많았죠. 그리고 대부분 길이 좀 선명합니다. 보이즈는 천천히 선명했어요. 근데 이 편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이 제다이 서바이버는 그런 부분에서는 확실히 조금 어려워진 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이건 스토리 문제가 아니라 길찾기니까 요런 길찾기 조금 헤매시고 나 이거 잘 못하는데 라는 분은 사실 조금 고민을 해보세요. 그래도 스타워즈 게임 나 너무 좋아하는데 하고 싶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래도 가능하면 게임패스로 하시면 13,000원이면은 이것만 즐길 수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것도 즐길 수가 있죠. 하지만 그래도 소장 가치를 조금 고민하면은 개인적으로는 역시 PC판 그래픽이 정말 좋기 때문에 PC판을 하시는 게 맞겠지만은 튕김이나 이런 이슈 그리고 사양 최적화 문제가 아직도 많이 남아있습니다. 패치를 하고 뭘 해도 한계가 분명히 있으니까 뭐 플레이스테이션 5가 있으면 플레이스테이션 5 그 약간 진동이나 이런 부분은 확실히 더 좋아요. 그 엑스박스가 있으시면은 게임패스가 있으면 엑스박스로 바로 되니까 엑스박스로 하시는 게 맞죠. 그러니까 그런 고민을 해가지고 구매를 하는 방법으로 플레이를 한번 꼭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스토리나 이런 부분 전체적으로 원작의 단점들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정말 좋아요. 그냥 게임 자체 재미만 보면 10점 만점 기준으로 내가 볼 때 9점에 가까워요. 근데 이제 PC판의 최적화나 이런 이슈 왜냐면 최적화 제가 3080 10기가 그리고 램이 38이에요 근데 프레임이 30에서 40까지 쭉 떨어졌다가 90까지 올라갔다가 이러는 경우가 조금 있습니다. 연출실은 대부분 프레임이 좀 낮게 돼 있는데 전체적으로 확실히 어떤 특정 구간에서는 프레임이 확 떨어지는 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그런 단점들이 조금 있으니까 조금 부담되면 콘솔로 플레이를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어쨌든 아 참 재밌네요. 잘 만들었어요. 야, 아니 그 왜 안 샀냐면 간단했습니다. 그냥 엄청나게 그때 당시 최저가 이슈가 심각했단 말이죠. 그래서 안 산 거라. 자, 여기서 또 영상 일단 살리고 이제 마무리하면서 이제 가면 되겠네요. 열어줘. 오래 아우 이런 것도 너무 재밌지 않아요? 어디까지 떨어진 거야? 없어졌네 씨. 야 카운터 들어가니까 한 방에 죽네. 야 정말 그런 거 보면 스톰트루퍼가 할 수 있는 게 정말 적은 거예요. 대단히 만나면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그죠? 이런 식으로. 오우. 봐봐. 어느 순간 죽은 거야. 확실히 방어 쪽에 가까운 공격이다 보니까 역시 데미지가 안 나와요. 야,
치사하다. 두 명이서 패면. 역시 소울라이크 게임은 2인용이 2인용하면 쉽죠. 아, 어쨌든 굉장한 모험이네요. 여러분도 직접 이제 이 뒤에 8의 모험을 한번 즐겨 보시면서 오랜만에 스타워즈 게임에 한번 쭉 빠져 보시는 것도 오. 제기랄. 공개 나왔어. 한번 플레이 해 보시길 저는 진심으로 한번 추천드리고 싶어요. 일단 제가 준비한 오늘 스타워즈 제다이 서바이버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또 다른 찍먹 게임 영상 공략 생방송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